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나흗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무교절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 무교절은 앞서 살펴본 유월절을 포함하여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만 먹어야 하고 또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의 시작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시작하여 또 20절에 너희 모두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도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되면 집에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명하십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빵의 맛을 좋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날을 회상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또한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누룩을 절기 첫날에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주변의 죄의 요소를 먼저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죄의 유혹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에 누룩 제거를 강하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포함하여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도를 심판하시고 또 애굽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던 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애굽 땅을 나온 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비되지 않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부르십니다. 군대는 대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분명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앞서 살펴본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집안의 누룩을 없애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교절은 거룩함을 사모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의 유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만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 죄의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도 또 행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